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시바이누가 엄청난 소식을 드디어 물어왔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가 시바이누를 정식 화폐로 분류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시바이누에 대해서 돈이나 가치 저장소로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통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폐의 중심적인 특성을 가진 밈코인이라고 극찬을 했죠. 이 소식과 함께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최근에 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해 최대 수혜자가 시바이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로 인한 강세장 초기에 우리 시바이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죠. 1차적으로 0.001달러까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을 100만 장자로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시바이누가 쌀 때 매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바이누가 저점에서 폭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대형 거래소들이 이야기한 시바이누의 폭등 날짜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이누로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엄청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바이누의 폭등을 앞당겨줄 엄청난 소식이 또 나와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코그나이즈, 그러니까 분류를 했다 이거죠. 어떤 걸 분류를 했냐, 리플과 시바이누에 대해서 정식적인 화폐로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인베이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이누에 대해서 돈이나 가치 저장소로 특별하게 설계된 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암호화폐가 가야 될 최종적인 길이 뭡니까? 합법적으로 디지털 통화 형태로 분류가 되는 거죠. 돈으로서의 가치로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질 때 암호화폐의 핵심적인 최종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디지털 통화 형태로 분류가 되는 거죠. 돈으로서의 가치로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질 때 암호화폐의 핵심적인 최종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화폐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환과 수용 가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냐, 그리고 제한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바이누가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바이누가 미래의 완벽한 가치 저장소가 될 거다, 결국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수행해 낼 거다, 이렇게까지 시바이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대 거래소가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시바이누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연준에서 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어가는 중이고, 그 중에서 이제 낙폭이 엄청났던 것들이 먼저 반응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낙폭이 컸던 이런 코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특히 밈코인들이 지금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 우리 시바이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최저점의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래들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 고래들의 활동량이 더욱 활발하게 지금도 129%가 급증을 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활동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나오고 이 발표 뒤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가격들이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 전에 최저점에서 이제 고래들 세력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래들 세력들이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나갈 때 우리도 매집해나가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점점 급등의 시그널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시바이누의 대상승, 시그널들이 많이 들려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딱 5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사 하나였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만큼 밈코인은 소액으로 몇천 배, 몇만 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밈코인만이 유일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섣불리 이런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바이누는 업비트에 상장된 지 1년 된 밈코인이네요. 이 밈코인은 2021년도 아무도 모를 당시에 400만 원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을 조단위 부자로 만들어준 아주 효자 코인인데, 물론 2021년도처럼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때 영광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테마가 바로 밈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뉴스인 블룸버그에서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리란 법도 없고요. 저처럼 10만 원씩만 매수해 두셔도 이게 몇천 배가 오른다면 이게 바로 10만 원으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2010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영상도 찾고 공부까지 하면서 거의 살 뻔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 공부하면 할수록 이 비트코인은 사기 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진짜 없는 돈 샘치고 10만 원 매수해뒀더라면 지금은 몇천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거품 같고 사기 같던 비트코인이 결국에 1억을 가고 정말 수많은 코인 부자들,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밈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도 모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밈코인, 이 2010년도 당시 비트코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냥 10만 원만 사둬 볼걸. 그때 이미 오르고 가서 후회해봤자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겪었기 때문에 2010년도 때처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밈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발굴한 코인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밈코인도 흐름이 있죠.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은 바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인데, 이미 베이스 기반 밈코인으로 100만 장자가 뭐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2003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몇천 배 올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봉크 코인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있고요. 이런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흥행에 가지고 솔라나 시가총액이 108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상승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은 베이스 밈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베이스 밈코인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라나 재산이 몇천 배나 불려진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에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 거래량과 상승률은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이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미국의 3대 코인 거래소 중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이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총괄인 제시 폴락이 창시한 레이어 2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BNB 기반의 토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 기반의 코인을 적극 지원하고 우선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대장인 도지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코인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 코인베이스에서 밈코인을 더욱더 밀어줄 명분을 만들고 그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잊고 살 수 있는 소액으로 매수해서 상승세 잘 타준다면 만 원, 10만 원으로 1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수시로 변하는 코인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긴데요.
어떤 주제나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매수세가 몰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대급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현재 사이트에만 가보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은 몇 천회가 넘어가고요. 이 중에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기에서도 시바이누를 한번 보시자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개발자들이 어떤 코인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다 알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게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 얼마나 갈 수 있는 유행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준 도구 위엣을 보여드리면 유행의 선두주자들은 유행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에 매수해서 여기 5,000원 정도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1000% 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전혀 무시하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갔다가 결국에 유행이 끝나고 남들 빠져나와도 혼자 거기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들 중에 이 젊은 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 층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코인이 좋다라고 커뮤니티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초기의 유행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의 SNS 백서 홈페이지 이런 걸 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이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 자체가 이거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에 조금 겁이 난다 혹은 뭐 어려워서 자꾸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혼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계시겠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대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아래에 있는 밈코인들도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사더라도 1000배 수익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밈코인은 바위만 보시더라도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번 불장이 정말 크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기반 밈코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 시바이누처럼 커뮤니티 AI 기술력 그리고 차트 보이시죠? 상장 이후에 밑으로 쭉 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매집을 끝낸 모습이고 이게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자로쟁어처럼 매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접한 고래가 아니라 상당히 실력 있는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1% 올랐지만 밈코인 특성상 이건 뭐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시드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꼭 소액으로 넣어보세요. 1000% 아니면 10000%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죠. 제가 이거 세 달 걸려서 찾은 종목이지만 이게 항상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다 같이 먹어보자는 의미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가 저의 개인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베이스 기반 밈코인 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종목 받으신 분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없는 돈 셈치고 담아두세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몇 천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괜히 로또 같은 희박하고 의미 없는 도박하지 마시고 이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